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우리 한국은 자꾸 그 음식이 약이다라는, 그래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떤 음식을 처방하는, 그래서 뭐 당뇨식, 뭐 고혈압식, 뭐 이런 것까지 있는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음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은 무엇의 하나일 뿐이에요.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음식 자체에만 팍 매달려 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음식 근본주의 혹은 음식 율법주의. 그래서 음식에 매달려서 그래서 이 너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으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왜? 병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유전자 회복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진선미, 그 사랑.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이 가장 유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국 집에 가시면 식이요법으로 휙 돌아가신 분 계세요. 음식으로 병을 고쳐보자. 그래서 이상구 박사 뉴스타 센터에 가서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식이요법 하고 왔다. 그러면 제가 무슨 식이요법 강사입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몸에 지금 현재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의사지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맨날 피검사 해가지고 뭐가 몇 밀리그램 있고 뭐 어쩌고 다 봐가지고 그럼 또 음식 골치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몸 어디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이어야 되고, 또 그쪽으로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T세포를 보낸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 골치 아파서 못 살아. 그건 사는 재미도 없고 뭐예요? 그냥 그 지겨워요 그거. 또 그러면 언제 공부는 언제 하고 등산은 언제 가고 산책은 언제 하고 노래는 언제 불러요? 그 뭐 24시간 내내 암세포 생겼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 인생을 뭐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그 암세포가 어디 어느 구석에 생겼는지, 어떻게 T세포를 보내서 어떻게 자연 항암제를 생산시켜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건지, 그거는 다 너희들 소관이 아니고 뭐예요? 내 소관이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자유롭게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노력으로 암세포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서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또는 그 무슨 자연 치유를 하다 보면 곧 어떻게 될까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 그 자연 치유 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큰 스트레스 들었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지고, 예. 내 삶 자체가 뭐하고 싸우는 삶이 돼? 예. 그 병하고 싸우는 삶. 그래서, 근데 병하고 싸우는 것은, 그거는 사망과 싸우는 것인데, 사망과 싸우는 것은 오직 생명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조절, 그렇죠. 조절해서, 질병을 회복시키고, 암세포를 죽이고, 다, 전지전능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하러 와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낫게? 잘 노는 사람. 이런 사람 잘 놀아. 자기 병 생각은 막 안 해요. 그냥 뉴 스타트 하면서 뭐예요? 아, 잘 놀자.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내 자신이 마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맨날 병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막 이럴수록 스트레스고, 그럴수록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고,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무슨 병 치료하는데 약이 되는 음식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까지는 나가지 마세요. 자,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고 하면서 채식을 한다. 그러면 왜 채식이 건강식인가? 이 정도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가 나쁜 상태에 있다, 꺼져버린 상태에 있다, 유전자가 변질됐다,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유전자에 가장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무슨 발암물질,
발암 물질은 유전자에 해를 끼쳐 유전자를 구조 자체를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발암 물질은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때려 부시니까 유전자는 자연히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물질이 뭐 환경 오염 물질 뭐 발암 물질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그 수도 없는 그런 발암 물질 오염 물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전자의 변질이 생겨서 계속 뭐예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가 처음부터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나쁜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정설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뭐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이 학문이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설악산이고 공기가 좋고 그래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당뇨병 강의할 때 당뇨병 저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소가 되어야 됩니다. 타야 됩니다. 타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당분이 들어가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타려면 첫째 뭐가 같이 동반해 줘야 돼요? 산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이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이 활성산소를 유해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세포핵. 세포핵의 용은 뭐요? 염색체. 자, 여기에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 들어오고, 혈당이죠. 그 다음에 산소, 옥시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 oxygen radical,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또는 유해산소. 그래가지고 이 유해산소가,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된 산소라는 뜻인데 산소라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아도 뭐를 하려고 합니까? 다른 물질과 자꾸 결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소가 다른 물질과 결합
하는 것을 산화작용이라 그래요. 그 산소는 산화작용을 일으키고 싶어. 그래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세포막이 변질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으면 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서 많이 생산돼.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날까? 그렇죠.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들의 건강 유지나 이 노화의 방지에 이게 핵심적인 물질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즉 핵산이라는 물질을 또 산화시켜서 유전자도 파괴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질병의 가장 원흉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활성산소 때문에 막 병이 나는 거예요. 당뇨병도 걸릴 수도 있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니까 온갖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보면. 활성산소가 생겼다 하면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 이 노란색 물질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도록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세포 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겨나더라도 이 SOD만 여러분의 간세포에서 잘 생산이 된다면 이 활성산소를 그냥 무력화해서 중화시켜가지고 맨 마지막에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활성산소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리고 빨리 늙을까?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런 이 노란색 유전자다.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허허, 이 정도는 뭐 쉽게 이제 대답이 줄줄 나와야지. 이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여기 뭐가 들었길래 그래요? 자, 그렇죠? 이 유전자가 꺼지면 SOD 생산 안 돼. 그러면 활성산소는 다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전부 일로 가.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 많아.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몸 안에 SOD라는 물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를 했기 때문에 이 발암 물질을 내가 좀 흡입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통해서 다 이 흡입해서
이 유전자가 손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게 참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요. 자. 자, 이게 이제, 제가. 자, 이게 유전자네요. 그렇죠?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줄이 두 개야, 줄이. 예? 자, 여기. 여기 초록색 줄이 있고 보라색 줄이 있는데 그 줄과 줄 사이에 네 가지 색깔로 된 물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그래서 염기가 네 가지야. 아시죠? 그리고 이 줄이야. 그러면 이 줄은 뭐냐? 이거 줄은 보니까 하얀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하얀색은 토막줄이야. 줄토막이야. 이 토막줄을 이어주는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보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종류의 DNA가 있어. 자, 핵산이 있어. 자, 요거는 뭐예요? 염기.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염기, 타이민, 티민이라고 부르는 염기, 그래서 AT, 구아닌, 시토신, 사이토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줄을 만들어주는 토막줄을 만들어주는 이 하얀색 물질은 알고 보니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당분. 그리고 요거 줄 토막과 토막을 이어줘서 긴 줄을 만드는 이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 인산. 인산. 자, 그래서 요거 뭐예요? 한번 해 보세요. 요거 염기 그래 보세요. 염기. 그다음에 요거 당분. 요거는 인산. 자, 한번 더 합시다. 요거는 요거는 예, 요거는 아, 잘했어요. 예. 아, 아무래도 초등학교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TV 방송국에 방송을 하러 가면 이 PD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뭔지 아십니까? 박사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는 본래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더 쉽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됩니까? 중2. 네, 중2 수준에서. 그건 아마, 그래서 PD들이 중2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네 가지 요 장난감 돛담배라고 생각했어요. 이 염기를 돛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돛담배 한척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DNA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유전자의 요게 한 개 한 개 부속품 아니에요. 요것이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조립해서 그다음에 길게 옆으로도 조립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꼬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이 있고 유전자라는 건 두 줄이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뭐예요?
염기가 막 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과 염기를 합하면 이게 DNA가 되죠. 그렇죠? 이 DNA가 똑같은 DNA, 네 종류의 DNA가 쫙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이게 뭐예요, 이거? 그 모르고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려고 네 가지의 종류가 DNA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저게 뭔지 몰랐어. 아시겠죠? 알고 보니 저기요. 글자라, 글자, DNA. 글자예요. 아시겠죠? 글자는 어떻게 써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뜻을 나타내려고 글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글자는 아무데나 써놓으면 뜻이 안 통합니다. 왜 유전자가 두 줄이 있는지 아십니까? 글자라는 것은요,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예, 네. 상, 구. 이래 써놓으면 이게 뭐 써놓은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구라고 썼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두 줄 안에 이 상. 그래서 유전자가 두 줄이 있다고. 그러니까 글자는 몇 가지 글자요? 네 가지 글자요. 컴퓨터는 몇 가지 글자요? 두 가지 글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자, 0 두 개하고 1이 두 개다. 그러면 0011하고 1100은 꼭 같이 0이 두 개고 1이 두 개지만 배열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뜻이. 그러면 또 뭐예요? 0101. 이것도 뜻이 달라. 그렇죠? 0 두 개, 1 두 개지만 또 0110.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단 두 가지 글자를 가지고도 온갖 뜻을 다 만들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 글자.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은 자연히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00111111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이 그걸 다 읽어요. 유전자도 과학자들이 못 읽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읽게 되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유전자를 읽어내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배열 순서야. 배열 순서야. 아, 배열 순서. 그래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DNA, 네 종류의 염기 때문에 이 DNA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온갖 유전자들이 다 있지만,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유전자들이 전부 뭐가 달라요? 그 배열 순서가 달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제 이거를 알고 인간을 보면 인간은 뭐 덩어리라? 글자 덩어리라. 자, 우리 노태음 씨, 저 DNA 책 하나 좀 갖다 주소. 글자 덩어리. 글자는 문장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문장은 무엇을 나타내요? 뜻을 나타냅니다. 이거 문장이에요, 문장.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 읽을 수 있어. 저 우리 오신 카이스트 박사님은 이거 아마 읽을 줄 아실지도 몰라.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못 읽는 사람은 딱이 책을 펴면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야. 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은 이책 보고 뭐라 그래요? 종이 덩어리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은 뭐라 불러? 고기 덩어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배우면 세포 덩어리. 세포를 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글자 덩어리야. 글자. 그래서 이 배열 순서, DNA 배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래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글자라고. 자, 글자라는 것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지능이 최고로 높은 어떤 존재가 이 글자, 이 문법을 다 만들어 놨어. 안 만들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도 누가 없었으면 없어. 네, 세종대왕.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하는 거지. 저도 진화론을 믿다가 유전자를 공부하고부터는 진화론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게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뭐예요? 세포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유전자인데. 그게 글자야.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누가 뜻을 집어넣기 위하여 글자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만, 창조해야.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이 환경에 대한 유전자의 적응을 가지고 자꾸 진화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 유전자는 글자야.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나면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하고 똑같다니까. 컴퓨터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도 뭐예요? 10001 해서 다 하다고. 그렇듯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예.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여러분, 박테리아 들어와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이제 알아냈다?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 이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저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 과학 잡지인데 어떻게 상당히 종교적으로 그려놨어. 성경적으로. 그 이거는 누구예요? 아, 이거는 마귀야. 이거는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학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절대로 우연히 글자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가 유전자는 글자다라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왜?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고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뜻에 따라서 변한다니까. 자, 그래서 뜻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변화되고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 뜻대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뜻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뭐만 주어져 있다? 이 뜻을 뱀 쪽을 선택할까? 조건적인 쪽을 선택할까?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적인 쪽을 선택할까?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선택을 했나에 따라서 그 영적 에너지가 그 선택에 따른 유전자의 변화를 조건 반사적으로 일으켜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행복 물질 엔도르핀이 유전자가 뭐예요? 탁 켜져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가 생겨나서 유전자를 칩니다. 아시겠어? 치면 이게 결합이 떨어지고 이 DNA가 이 염기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너무 많이 손상되면 이것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대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염물질이나 활성산소가 생겨서 내 유전자를 쳐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된 줄도 몰라. 이렇게 된 현상을 우리는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속상해 죽겠다. 우리 인간의 속은, 인간은 세포고, 세포의 속은 뭐요? 유전자요. 그 유전자가 상한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SOD 유전자가 꺼지면 활성산소가 뭐예요? 중화될 수가 없어서 세포로 돌진해가지고 어떻게 유전자를 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상하면 유전자는 언제 꺼져요? 화가 났을 때, 미울 때, 속상할 때, 기가 막힐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속상할 때마다 속상합니다. 예. 네. 속 한번 상하면 그게 그냥 공짜로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부디 행복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소 뭐 일소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그게 감성적으로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해서 그럴 것 같을까? 그거는 정신님이 성령이 속삭여 주니까 웃으면 젊어져. 그리고 일로 뭐요? 일로야. 한번 속상해서 화내면 상한다 이거.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쪽을, 용서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고. 그렇죠? 내가 화내는 쪽을, 미워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럼 뭐예요? 그건 내가 사단을 선택한 거고, 결국 나는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자, 이래서 이제, SOD 유전자 다 꺼지면 활성산소가 여기서 탁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갈아치워야 돼요. 이 부속품을, 이 DNA를. 그러면, 자, 여기 제목이 뭐예요? DNA 회복. 이거를, DNA 복구. 회복보다 복구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싶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DNA repair, 그렇게 얘기합니다. repair. 그래서, 복구라는 말이 낫죠. 그래서 이제 복구를 시키는 물질이 있어. 그 복구 물질이,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 복구 물질이 있다. 그 이 복구 물질들을 무슨 눈이 큰 아저씨들로 그려놨는데, 진짜 아저씨는 아니에요. 근데 꼭 아저씨들처럼, 아저씨란 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아저씨가 아니고, 의식 있는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물질입니다. 효소라는 물질이에요. 복구 효소. repair enzyme. 자,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소방관 아저씨는 온 이 유전자,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유전자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여기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 아저씨하고 좀 다르잖아. 이 아저씨는 뭐예요? 아구가 아주 잘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 발달된 아구로 이 변질된 그 DNA를 칵 잘라먹어버립니다. 잘라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저씨가 이 없어진, 잘라먹혀서 없어진, DNA를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와. 그 이런 걸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라 이 말이야. 이 아저씨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웃으면, 한번 내가 정말 설악산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진선미를 내가 정말 느끼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런 거구나. 자, 그렇게 느낄 때 이제 이런 아저씨들이 생산이 있어. 왜? 이 아저씨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게 최고야. 진선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DNA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 중에 딱 맞는 DNA를 들고 옵니다. 자, 이게 이제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예, 네,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희한하게, 이 아저씨들은 의식도 없는 아저씨가 있는데 물질이 이게 딱 맞는 DNA를 들고 와.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는 이 아저씨가 잘 몰라. 왜냐면 우리 인간의 세포 한계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DNA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합한 이 쌍 DNA 두 개가 두 다른 DNA, 초록색 DNA, 파란색 DNA가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결합이 돼 있잖아. 그래서 두 개 DNA가 쌍쌍으로 결합이 돼 있어. 이 쌍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 30억 쌍이 있어.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노란색 DNA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군데 한 군데 다 방문해 보면 이 DNA 한개 수리하려 복구하려 그러다가 늙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순식간에 정확한 장소에 그 30억 개그쌍 중에 정확한 장소에 뭐예요? 딱 가죠. 그러니까 확률이 또 뭐예요? 30억분의 1이야.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 전체 확률이 뭐예요? 120억분의 1로 정확하게 딱 갖다 맞히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뭐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도 이거 하려고 꼭 교회 나갈 필요는 없어. 교회 안 댕겨도, 심지어는 식물, 동물의 몸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야말로 사랑이죠. 이게 유전자를 항상 뭐 하고 있다? 돌보고 있대요. 그 하나님 없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극치의 뭐예요? 극치의 인텔리전스. 그 지능을 요구하고 있고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아저씨, 이 아저씨는 여드름이 조금 났나? 아저씨가 와서 어떻게 해요?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유전자는 완전히 새 신품 유전자처럼 완전히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될 수가 있다.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 차원에서, 귀신 고칼로.
하나님 차원이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안 된다.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는 해주면 돼.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런 거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 하하, 뉴 스타트. 가장 뭐예요? 건강한, 적합한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걱정하는 거? 내 유전자가 또 상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엄마야? 그럼 또 암세포 되면 어쩌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라.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활성산소로 인한 유전자의 손상이 가장 모든 질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도요.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폐암에 더 많이 걸리게, 더 잘 걸리게, 같은 담배를 피워도. 예. 네, 이제,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다가 드디어 휴식 시간이었다. 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럼 이제, 하면서, 그 얼마나 쉬는 휴식을 잘 취하면 얼마나 좋소. 근데, 이런 사람은, 상국은 뭐 새끼 찾기만 찾아봐라. 지가 내 돈 떼먹고 어디까지 도망갈 거라. 휴식 시간에 뭐요? 부정적인 생각만. 화내고, 미워하고, 예. 그러면, 이, SOD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요. 예. 근데, 그러면, 담배를 피우더라도, 어떤 사람은, 폐암 안 걸릴까? 아, 참, 상구 그 자식 좋은 놈이었는데. 보고 싶다. 참, 아, 학교 다닐 때, 송정 해수욕장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 했던 생각도 나. 예, 아름다운 생각.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면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서, 세포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둘이서 합세해서 유전자를 공격하면 손상이 훨씬 더 빨리 온다겠지. 예. 그러나 담배 연기에만 연기에 있는 발암 물질만으로는 뭐예요? 손상이 별로 심각한 손상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싹 하면은 손상된 유전자도 이렇게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 자연 치유가 가능. 이 길이 오직 하나의 치유의 길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러면 활성산소가 가장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흉이 되는 물질이라면 자 우리가 아차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속상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간 세포에서는 SOD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간세포에서 생산되는 SOD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가장, 질병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왜? 활성산소 그것이 문제라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가지고, 산화시키지, 유전자를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이런 물질을 산화, 무슨 제? 방지제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제.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세포 속에 유전자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 산화방지제를 위주로 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산화방지제. 그러면 이 산화방지제가 어떤 물질이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아보는데 대표적인 산화방지제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화방지제가 수백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이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바로 비타민C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비타민C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C가 정말 건강에 중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비타민C가 건강에 중요한 거 맞다면 하나님도 비타민C를 뭐예요? 얼마든지 섭취하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타민C 많은 음식이 뭐예요? 네. 네. 뭐, 어떤 사람은 귤 그러기도, 어떤 사람은 과일 그러기도 하고, 뭐, 근데, 여러분, 비타민C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도 필요하고, 예. 네. 염소도 필요하고, 다람쥐도 필요하고. 그럼 다람쥐가 어디 가서 과일을 사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과일에만 비타민 C는 너무, 다람쥐는 못 삽니다. 여러분 설악산을 쳐다보면 막 숲이 푸릅니다. 그렇죠? 그 설악산이 다 비타민 D, E, C 덩어리예요 지금. 왜? 그 나무 잎사귀도 비타민C고, 솔잎에도 비타민C고, 도토리에도 비타민C가 있고, 나무 껍질에도 비타민C가 있고, 나무 뿌리에도 비타민C가 있고, 풀뿌리에도 있고, 잡초에도 있고, 모든 게 비타민C라고!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자꾸 우리는 그 가장 건강에 좋고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런 물질은 굉장히 귀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 뭐 실제로 몸이 좋다 그런 건 다 뭐 비싸게 파니까. 응? 여러분 몸에 정말 좋은 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많다 크면 실감이 안 납니다. 경상도식으로 쎄 밀리게 해놔야 돼. 천지 빽가리로 해놔야 돼. 아시겠죠? 뭐,
그게 너무나 우리 몸에 뭐요? 중요한 거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C는 세빌링기스 비타민 C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뉴스타트 오셔서 맨날 하루 3시 3끼 비타민 C 막 먹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걱정할 이유가 뭐예요? 뉴스타트를 하는 한 뭐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사 먹어야 되겠다. 뭐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무슨 드링크제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 C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도 중요한 산화 방지제라면, 흔할까, 안 흔할까? 흔해요. 그 비타민 C는 주로 C눈에 씁니다. 쌀 C눈, 옥수수 C눈. 그러니까 백미밥 먹으면 비타민 섭취가 안 돼. 현미밥 먹으면 뭐 현미밥, 콩, 옥수수 이런 거 먹으면 그 신운 속에 풍부하게 비타민 E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한 산화 방지제는 하나님이 뭐요? 막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은 색소입니다. 식물성 색소야. 아. 옛날에는 뭐 그건 색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식물의 색소는 색소 그 화학 물질이야. 다 산화 방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소를 넣어서 이쁘게도 아름답게도 맨드는 동시에 그 색소가 색소로서 막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작용을 줬어요? 산화방지 작용을 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색깔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아 이쁘다 하게 하고 먹으면 뭐예요? 속상해서 생긴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그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로 각종 색소들이 이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네. 자. 이 색깔은 이 색깔대로, 또 이 당근색은 당근색대로, 그래서 이 주황색 식물성 색소를 베타카로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낮에 호박 잡으셨죠? 베타카로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딸기, 수박, 토마토, 그러니까, 산화방지제를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요, 희한하게 이런 식물성 음식이 안 땡깁니다. 먹기 싫어요. 그래,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는 모든 색소들이 다 이게 무슨 색소요? 식물성 색소예요. 그러니까 진짜 산화방지제는 채식을 해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육식을 하면 거의 섭취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성산소는 자꾸 생기죠. 산화방지는 안 되지 육식을 하면.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막 유전자를 산화시키는데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암이 뭐예요? 더 걸리기 쉽다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녹색은 녹색 색소. 이게 다 식물성 음식 아닙니까? 이런
한 번은 제가 미국서 한국을 오니까 근데 그때 두부집이란 게 유행을 했어요. 두부집. 그렇죠? 두부집을 갔는데 두부가 시커매. 왜 이래 두부가 시커매냐 그랬더니 깜정콩이 막 테레비에 막에서 뜬 거야. 검정콩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색깔이죠. 이 검정, 뭐 검정은 아니지만은 이런 색깔, 검정콩. 왜? 그 당시에 생화학자들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요, 산화 방지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이런 뭐 자두, 뭐 이런 색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서는 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이런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발견하면 그거를 돈이 될 수 있도록 뻥치기를 잘해. 그래서 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새로운 이때까지 과학계 의학계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산화방지제가 발견되니까 이거를 그냥 산화방지제라고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뻥치냐면 만병통치제를 발견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검정콩이 뜨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검정콩이 더 좋겠습니까? 노란 콩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 몸에 더 중요하고 좋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쎄 빌리게 해놨다고. 흔하게. 그러니까, 검정 콩이 흔해요? 노란 콩이 흔해요? 그럼 노란 콩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좋은 걸수록, 뭐, 산 속에 들어가서 막 찾아서 심봤다, 그러고 막, 그 하나 캐서 오면 뭐, 500만 원이다. 이런 거는 쓸데없어요. 무슨 차가버섯이다, 상황버섯이다, 무슨 뭐, 효소다. 이런 거 좀 찾지 마세요.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쉽게 싸게 네,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뉴스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좋은 것도 안 주고. 그렇죠. 흔한 게, 제일 흔한 게, 제일 뭐예요? 천지 빼까리인 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이 채식이 위주로 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산화방지제가 채소에만, 식물성 음식에만, 뭐요, 있고, 동물성 음식에 있는 경우는 동물들이 식물성 음식에 있는 산화방지제를 먹고 간이나 이런 데 조금씩 뭐요, 저장을 해 놓은 거. 그래서 계란에도 산화방지제가 있어. 동물성 음식이지만, 왜? 그 산화방지제가 병아리가 되면 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채식의 문제점이 뭐냐, 뭐 단백질이 풍부하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의문을 가진, 의문점들은, 내일 오전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